12년식이라 그랬죠? 12년식 예. 이제 오, 잘 나간다. 잘 나가. 11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모닝 경차입니다. 경차에 힘이 딸리는 그 부분은 모든 경차 보시는 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 거를 장착을 하면 차가 힘이 이렇게 잘 나가나? 지금 어때? 잘 나가죠? 네, 잘 나가요. 그죠? 사장님 그냥 타자마자 잘 나가래 그랬죠? 네. 이거거든요. 지금 사장님도 150만원 이상 견적하셔서 50% DC를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차량에 지금 세팅값 굳이 말씀드리면 한 190% 그 정도 세팅값 돼요. 그러니까 엄청 하신 거예요. 아시겠죠? 엑셀 뗐죠? 저 빨간 부분을 떼는 거예요. 영상 많이 보셨네. 이제 또 바뀌었으면 조금 술을 밟아주면 되고. 엑셀을 많이 안 밟아도 차가 힘을 쓰죠? 네. 그거예요. 여기 70km 있어요. 그것만 하나 주의하시고, 그 다음엔 없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쭉 해보세요. 자, 이 차량 탄 흡기에 R타입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8개, 라파 플러스 2 2개, 그리고 고스트 팩 7장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교체를 하셔야 되니까 교체하게끔 해드렸고요. 그래서 이 차량 세팅값은 거의 190%, 195% 정도 세팅값 됩니다. 힘이 틀리죠? 틀려요. 1차선 들어서 쭉 밟으셔도 돼요. 네? 쭉 한번 밟아보세요. 차가 잘 나가요. 속도 카메라 없습니다. 네. 언덕에는 잘 올라가네요. 잘 올라가죠? 이따 저 언덕에도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. 저 지금 두 명 탔잖아요. 성인 남성 두 명 타면 경차는 바로 표시가 와요. 그죠? 네. 근데 지금 두 명 타는데도 이렇게 가볍게 잘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이따 혼자 가실 땐 더 잘 나갈 거예요. 아시겠죠? 무슨 말인지? 네. 네. 계속 직진할게요. 여기 직진 차선 맞아요. 네, 직진. 경차 이런데 언덕 올라가려고 힘 딸렸었잖아요. 네. 한번 느껴보세요. 어떤지. 이제 경차가 아니에요, 이제. 원래 이런 데서 힘 딸리면 킥다운 해가지고 저단에서 쭉 올라가잖아요. 네. 이제 그게 없어요.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. 네. 그죠? 네, 치고 올라가요. 사장님, 그 일터 일하시는데 갈 때 언덕길에서 이거 뭐 힘들어서 못 올라간다며요. 거기 한번 이제 올라가 보세요. 네. 야, 이거 정말 희한하다 그럴 거예요. 네. 재밌죠? 차 잘 나가죠? 예, 잘 나가요. 경차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, 이게. 이렇게 하게 되면.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죠? 예, 맞아요. 맞죠? 네.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, 틀려진 것들. 지금 이게 나가는 게 완전 틀리잖아요. 예, 나가는 건 틀려요. 예. 저기 이제 빨간불이잖아요. 엑셀 네. 뛰세요. 떼는데 계속 막아잖아요. 이거 오르막이에요, 약간. 근데도 계속 밀고 가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멀리 신호 보고 엑셀 뛰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. 속도가 천천히 죽으면서 계속 가기 때문에. 이해되셨죠? 네. 네네. 여기서 한 700m 내려가서 U턴해서 들어갈게요. 네. 사실은 유튜브만 보고, 정말 저게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해요. 왜냐면 장착하고 타보지 않는 이상 모르니까 이 기분을. 네. 그죠? 근데 지금 사장님 타봤더니 완전 틀리잖아요. 지금 진동성도 되게 좋아졌을걸요? 네, 좋아졌어요. 그죠? 좋아졌죠? 네. 지금 시동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했을 정도로 이래요. 12년식이고 11만 킬로 뛴 차량인데 진동성도 좋아진다고요? 네. 신기하죠? 신기하죠, 사장님? 예, 신기해요. 아니,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돈 이제 안 아깝잖아. 제가 네. 장차 끝나고 테스트 주행한 다음에 돈 받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. 그래야 기분 좋게 계산하신다고요. 네. 효과 봤으니까. 그쵸? 네. 여기서 내려가실 때 한 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 다 떼보세요. 네. 속도가 증가합니다. 한번 보세요. 한 60km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을 떼보자고요. 차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 떼세요. 지금 뺐죠? 엑셀 뗐죠? 네, 뺐어요. 좀 올라가 버리잖아요. 네. 올라가니까 브레이크 잡아야 돼, 오히려. 그죠? 네. 아까 50km에서 뺐는데 지금 다시 또 떼시면 또 나가고요. 그러니까 이런 내리막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다니시라고요. 네. 막 치고 나가죠? 네. 그죠?
이해되셨죠 이제? 네. 네,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요 밑에 가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되고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자, 지금 한 반, 코스 한 반 돌았어요. 네. 사장님이 달라진 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. 달라진가요? 차, 우선 조용해졌어요. 조용해졌죠. 진동성은 좋아졌고. 네. 또. 그리고 또, 속, 내가 생각한 대로 밟으면 좀 느려져요. 그러니까 사장님이 원래대로 장착 전에 밟으면 엑셀을 더 밟아야 되는데, 조금만 밟아도 차가 막 밀어주는 식으로 잘 나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네, 맞죠?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앞으로 더 조금씩 더 좋아져요. 네. 사장님 지금 냉각수가 오염 정도가 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체하라고 했잖아요. 네. 교체하고 나면 또 조용해지고 차는 또 더 잘 나갈 거예요. 네. 그래서 변화되는 게 있으시면 연비도 좋아졌다 뭐 변화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. 네. 네, 영상이 기니까 여기까지 짧게 자를게요. 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